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이규호의 유명인 사건, 사고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실전사주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오늘은 실전사주 분석보다는 유명인 사건, 사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통해서 배우인 송선미씨의 남편이 피살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선 사망하신 배우자분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송선미 씨가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수 있는 날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사주에 관심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그 당사자의 사주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생생한 사주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송선미 씨가 그 불행한 일을 당하셨는데요. 송선미 씨가 그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다시 용기를 내서 그 팬들 앞에 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송선미 씨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선미 씨가 배우자분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송선미 씨의 배우자운을 중심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선미 씨의 사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무신 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무시하시고요, 무시하시고 이 삼주만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선미 씨가 가빈년 개유월 정사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두 개, 화기운이 두 개,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송선미 씨는 올해 마흔 네 살이고요. 그, 양력을 보니까, 97년도부터 드라마와 영화에 꾸준히 출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는, 그, 주연급 배우는 아니죠. 뭐 고소영 씨나 아니면 고현정 씨처럼 이런 주연급 배우는 아니지만 꾸준히 그 출연을 하셨고 조연급 배우 중에서는 상당히 그 명성이 있는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분이 출연하셨던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본이 그 고요, 송선미 씨가 직접 나온 영상을 보시면 아이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 배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이분의 구성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른 건 보지 말고 배우자 운을 한번 중심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이분이 정사일주거든요. 정사일주. 우선 일주부터 보면은요. 위아래로 똑같은 오행이 들어있는 가녀지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녀지동이라는 게 사람이 좀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사일주는요. 고란살에 해당이 됩니다. 고란살이라는 것이 뭐 갑인일주나 정사일주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말 그대로 외로운 새예요. 외로운 새. 그러니까 고란살을 갖고 있는 일주는 외롭다는 얘기가 뭐가 되겠어요? 남자 운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송선미 씨가 정사일주로 고란살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결혼을 언제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분이 2006년도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가 언제냐면요, 병술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병술년은 이 정사일주에서 사화가 배우자궁이거든요. 그러면 병술년이라는 것은 사술 원진살에 해당이 되고, 원진살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진살에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 날짜는 또남 여자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이 형성이 되든가 아니면 해수가 들어오는 때 사회충으로 배우자궁이 깨지든가 이럴 때에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 자체가 그렇게 결혼한 해가 좋은 해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발생한 때가, 어제가 2017년 8월 2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44살이니까 42세 무진대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무진이라는 대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4주 강좌 시간에요. 제가 진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진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천라지망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천라지망이라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술토와 해수, 여자 입장에서는 진토와 사화가 들어올 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선미 씨가 정사일 주니까 일지에 사화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진토가 하나 더 있을 때 천라지망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은 사주 원국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대운이나 일련운에서도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진대운이니까, 정사일주에서 사화가 있는데 진토가 들어오잖아요. 이 42세 무진대운이 천라지방살에 걸렸다고 볼수 있죠. 천라지방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강도가 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은 안 좋단 말이에요. 천라지방살에 걸렸는데, 일련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운이 정유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잘 보세요. 이 사주에서요. 남자를 나타내는 것이 관운이거든요. 남편을 나타내는 관운이 여기 개수가 하나 있어요. 이것이 정계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선미 씨는 남자 운이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정계충으로. 남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정계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원곡 자체가 남자운이안 좋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충이 발생하는 당사자, 당사자. 정화하고 개수잖아요. 둘다안 좋아요. 그러니까 10년 대운이나 1년 운에서 정화나 개수가 들어오잖아요. 둘다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정류년이면 정화가 들어왔잖아요. 개수에 의해서 충을 받는 정화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주를 분석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언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지면 안 좋은 운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충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당사자가 전부 다안 좋고 그런 점에서 올해 정유년도 안 좋다고 볼수 있죠. 그러면 어제가 8월 21일이니까 8월달이 무신월이거든요. 무신월이 어떤 때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지지가 사화하고 임목이 들어있으니까 신금이 들어오면서 인신사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번달이 사형살이 형성이 되는 해예요. 지금 송선미씨에게는 그런데 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어제가 무슨일이죠? 경진일이죠. 다시 천라지방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대운에서도 천라지방살이고 하루 일수에서도 천라지방살이에요. 그러면서 월운은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송선미 씨가 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본인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송선미 씨가 바로 어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갖고, 지금 정신도 없고, 그, 슬픔에, 슬픔을 이기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앞으로의 운이 있잖아요.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 이렇게 몇 년간의 운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44살인데, 40대 운을 보고, 50대 운을 보고, 60대 운을 봤을 때, 운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 슬픔을 극복하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설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선미 씨의 사주가, 그, 현재 무진대 운이고, 정묘대 운, 병인대 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우 송선미 씨의 사주를 분석을 했고요. 특히 배우자 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송선미 씨가 그 팬들에게 슬픔을 잊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다시 그, 팬들 앞에 나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제 사망하신 배우자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호의 유명인 사건사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